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제 백화점에 한 명품 브랜드 매장이 우리나라에 이제 8년 만에 이제 새로 입점을 한 거예요. 새로운 매장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사진이 한 장이 딱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줄이 이틀 전부터래요. 네, 이틀 전부터 그 줄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에요. 아르바이트로 이제 시급이 조금 더 많이 쳐주고 기다리는 시간만큼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이제 줄을 대신 서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불 가지고 오신 사람들도 있어요. 이불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거기서 이틀 밤을 새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다리는가 했더니 이제 신규 매장이 생기면은 기존에도 뭐 기존 매장들도 제품이 있죠. 그런데 그 신규 매장에만 있는 이제 인기 상품들 그런 것들을 기대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 명품에 목숨을 거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새롭게 생긴 이런 것도 있어요. 명품을 렌트해주는 시간당 금액을 받고 명품을 렌트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좀 생겼더라고요. 이 명품을 선택하는 이유,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명품이라는 그 이름처럼 제품이 정말 좋아서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명품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랑하기 위함, 그런 목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SNS나 유튜브 등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해진 세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왜 어려워요? 사실 우리의 자랑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식 자랑. 네, 자식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하는 게 뭐예요? 돈 자랑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을 잘해요. 그렇죠? 이렇게 돈 자랑도 하고 부동산도 자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랑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 자랑이 교회 자랑을 하더라고요. 교회 자랑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어디 가서 선한 목자의 교회 다녀? 이러면 약간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 또는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게 큰 죄는 아니죠. 큰 죄는 아닌데 이런 크고 작은 자랑들이 사실은 우리를 얽매는 그런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결정적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때가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은혜롭게 듣고 있지만 당시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가 사형 틀이잖아요. 그것도 흉악범들이 달리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달리는 그런 사형 틀이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좀 끔찍하지만 교수형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수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만약 현대처럼 전기의자에 돌아가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의자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이 무엇이든지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형틀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좀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뭐가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위 요즘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명망이 높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에게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학벌도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뭐 요즘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던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당시에 이 바울은요, 학벌도 되지, 태어난 것도 이렇게 재력도 되지, 그냥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 누구보다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것, 그 누구보다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었고, 거기에다 종교적 열심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그 율법에 대한 열심도 유별났는데, 그런데도 자신이 비참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리던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하고요. 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두 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 우리 큰애는요, 예수는 잘 믿는데 너무 못 살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요, 예수는 안 믿는데 참 잘 살아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 때문에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러 갔다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정말 으리으리한 집에 전도를 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뭐, 아, 교회를 이 정도면 차려도 되겠다, 뭐 이런 수준의 이런 집을 갔다 왔대요. 근데 그 집주인이 자기를 보고, 아, 당신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다, 이랬대요. 그런데 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얘기에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돼서 공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 사는 사람이고 누가 못 사는 사람이에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믿어요. 저도 어느샌가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돈이 많다는 걸 잘 산다라는 게 어느샌가 입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에 적고 많음이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될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면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못 사는 것인지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명품이 있고 집이 으리으리하고 이래도 그냥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도 그냥 예쁘고 잘생겼지만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저 죄인이고 신나게 지옥문을 향해서 그냥 내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이전에 누리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아무리 내가 율법에 대한 열심히 유별났어도 그 삶이 비참한 삶이라는 게 분명하게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바울한테는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바울에게는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와, 이렇게 비참했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은혜, 하나님의 그 너무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사형틀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에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영화가 다른 말로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어디서 주어지냐? 십자가에서 비로소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광이 나타나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십자가는요 비참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보게 돼요. 사실 이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사실 이 영광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께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이고, 하나님만 취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영광이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부어졌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에게서부터 하나님께 돌려졌다, 이렇게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성경에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삶이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의 영광을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봤고요. 그리고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도 아마 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완전하게 변했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참 놀라운 요청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라. 바울이요, 감옥에 있다니까요. 가택연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보통 원래 정상적인 기도는 나를 빨리 속히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죽겠는데 다들 당연히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바울뿐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있죠.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치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저는 이 장면이 뭔가 영화 보면은 주요 장면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잖아요. 슬로우 모션처럼 이게 보여요.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를 악물고 도끼에 찬 표정으로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때 하늘을 우러러봐요.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그때 영광의 하나님을 봐요. 그 하나님 옆에 서신 영광의 예수님을 봐요. 그때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상상이 되더라고요. 바울의 표정이 그냥 말도 안 되는 표정이에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걸 봤잖아요. 영광의 주님을 봤잖아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황홀한 표정으로 얼마나 대비되는 장면이에요. 한쪽에서는 돌을 들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분노에 찬 표정으로 돌을 들고 달려드는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황홀한 표정으로 하늘을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스데반이 그때 돌에 맞지 않고 죽었다면은 스데반도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면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이분이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시던 분이에요. 벌써 소천하신 지 이제 20여 년이 지났더라고요. 이분이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행색은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 영상을 봤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그냥 뭐 좀 표현을 좀 거짓골을 하고 지팡이 이렇게 짚으면서 이 앞에 자기가 쓴 전도지 이렇게 앞에다 달고 그러면서 맨발로 그것도 성큼성큼 걷는 것도 아니죠. 그냥 뭐 몸이 안 좋으신 것처럼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예수천당, 예수천당 이러면서 외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전도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히려 저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저도 그 영상을 볼 때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대단한 분이셨다 그래요. 70년대에 집에 자가용이 승용차가 5대였대요. 그리고 김포 일대의 땅이 다 이 할아버지 소유였다 그래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도 함께 했던 분이고 일본의 이 동경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을 하시고 또 이제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분이 최춘선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50대에 정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닌 거예요. 맨발로 그저 다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 방을 비춰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벽에 걸린 문구를 보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게 그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아멘. 22세에 부름받고 주님 따르는 가운데 있지만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해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도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최추선 할아버지가 좋은 환경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사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봤기 때문이에요. 뭘 봤을까요?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니까, 거기에 눈이 열리니까,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자가용이고 그 넓은 땅이든 자신의 학벌이든 그게 그냥 다 내려지고
매일매일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때로는 지하철에서 지하철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서 끌려가면서까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외치면서 사셨던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계세요.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듣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과는 좀 멀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참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십자가의 영광의 눈이 열리면요, 이것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면요, 우리 개인에게도 참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 놀라운 변화 중에서 너무 명확한 게 뭐냐면요, 내 안에 교만과 열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열등감을 가지세요? 내가 남들보다 자랑할 게 없기 때문이죠.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왜 교만해요? 내가 남들보다 자랑거리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면요, 이런 열등감과 교만이 사라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상관이 없대요. 이게 내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열등감과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해서 교만하고 내가 비천하기 때문에 열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13절에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게요, 단지 뭔가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이것도 좋은 의미지만 이 말씀에서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환경이 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랑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려고 애써도 사실 우리는 그저 질그릇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세상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서두에 그런 명품을 자랑하고 뭐 SNS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지금 메시지는요, 네가 무슨 그릇인지 내게 보여봐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수많은 미디어나 사회적으로나 메시지가 너가 어떤 그릇인지 보여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금그릇인 양, 은그릇인 양, 다이아몬드 그릇인 양 자랑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실은요, 아무리 칠해봐야 질그릇이에요. 그저 손잡이에 빨간 칠하는 거, 손잡이에 장식 하나 단, 그냥 질그릇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됨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그릇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인지, 내가 질그릇인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보여주려고 매일매일 교만감과 교만함과 열등감 속에서 널뛰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자랑 저 자랑 하면서 그 열등과 교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마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되면요,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하게 돼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자랑도 되고 열등감에도 사로잡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설교일 겁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해서 참 어려웠던 게 설교였어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부목사님들에게 이제 설교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꼭 얘기하는 게 설교자가 말씀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은 하나같이 나오는 게 말씀을 통과한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통과한 얘기라든가 혹은 말씀을 통과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저는 매번 말씀을 전하면서 제 삶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거의 망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맨날 실패한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말씀을 통과한 이야기 하려고 보니까 제가 부임해서 첫 주일 설교가 이제 부활주일 설교였습니다. 이제 거의 부활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 간증을 나눴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게임하다가 게임에서 벗어난 간증을 했어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어떤 이제 성도님을 만났는데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누구 사모님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 아내가 고성배 목사 사모예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 그 게임하는 목사님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지난주도 제가 수요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목사님 뭘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저한테는요, 부담이었었어요. 내 삶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놓는다는 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쯤 여기서 벗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유기성 목사님처럼 참 멋진 간증하고 싶은데 에? 맨날 망한 얘기, 맨날 실패한 얘기만 하려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망한 얘기, 실패한 얘기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십자가 부흥회를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크리틱으로 같이 섬겨드리는데 한 목사님 설교를 섬겨드리는데 그 목사님 설교의 주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부인, 이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이 복음서에 다 담겨 있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고 그 이야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도 상당히 일치된 내용으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일관되게 또 아주 디테일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을까 하니 그게 베드로의 간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할 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한테 너가 다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이랬는데 내가 죽어도 그럴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날 이 대제사장 집들에서 요한과 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너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이지. 너 갈릴리에서 예수랑 같이 다니는 거 봤어 이러는데 그때 내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을 죽어도 모른다 그랬어요. 심지어 내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제 안에서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평생 망한 얘기만 해도 좋겠다. 평생 내가 실패한 얘기만 해도 좋겠다.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신다면, 내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면 평생 망한 얘기 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과 4주간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제게 있어서 설교가 너무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설교가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평생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넘어서면서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쁩니다.
정말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조금씩 조금씩 즐거워지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설교자로 서는 게 아니라 주님 증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만 자랑되게 해주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바울의 십자가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참 성도는 이 일에 빚진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측면에서 성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에게 생소한 찬양을 가져와서.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신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담아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보리라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담아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담아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보리라 주만 내 상급 나
예수 존귀하신 예수 주께 속한 영광 나는 믿음으로 보내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주께 속한 영광 나는 믿음으로 보내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주께 속한 영광 나는 믿음으로 보내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주께 속한 영광 나는 믿음으로 보내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결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할 유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도 우리에 대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 때문에 매일 흔들리고 계십니까? 세상 가치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의 자랑이 바뀝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더 이상 세상 가치에 얽매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비참한 눈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주님, 주님은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한 영광의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광의 십자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영광만이, 영광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십자가만이 자랑되게 하소서. 주님만이 붙들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전히 내게 붙들어야 온전한 것,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일행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주님 그 영광의 십자가를 보는 눈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주님 육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한 날 주님만을 나의 상급으로 여기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도 있고 스데반의 삶도 있고 함께 나눈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등감과 교만이 십자가를 자랑함으로써, 십자가만 자랑함으로써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전히 열등감과 교만의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주님 앞에 남들과 비교하는 나의 모습을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정말 질그릇 안에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의 약함까지도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교만과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소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주님으로 인해 나의 약함까지도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내 일상에서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일상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니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삶에서 주님, 내 안에 나의 자랑할 거리로 교만함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시오. 주님의 열등감과 교만의 굴레에서 매일매일 발버둥치며 사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열등감과 교만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이상 그 열등감과 교만의 굴레에서 빠져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보는 눈을 더욱더 열어주십시오. 주님, 오늘의 주님만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당신이 어떤 그릇인지 보이라고 하지만 주님, 내가 나의 질그릇 때까지도 자랑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까지도 자랑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나의 질그릇 때까지도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내 안에 있는 모든 열정과 교만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등감 그만으로 인해서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울감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일으켜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더 열어주십시오. 나의 질그릇 때문에 주목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